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진짜 2020년에 한 해도 이렇게 정말 다재다능했던 2020년에 한 해도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3년 전쯤부터 항상 작업실에서 제 1년의 마무리를 항상 작업실에서 했던 편인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렇죠. 지금 막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아마 이따가 오후에 와서 이 영상을 편집을 하겠죠. 어찌됐건 근데 미리 좀 영상을 찍어놓겠다 싶어가지고 찍어놓는 건데 올해 한 해는 유튜브로 이것저것 시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구독자 올해 5만 명 달성에 이어서 6만 명까지 달성을 했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 올해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다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노래방 창현님 했던 악기 연주 대회 리신 캐논 이후로 좀 이렇다 할 성장을 좀 많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유튜브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12월 달에 사쿠란보 영상 올리고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올리면서 다시 갑자기 확 하고 이제 제가 제 채널 기준으로 좀 많이 뜨게 되면서 이제 되게 좀 좋게 좋게 좀 잘 앞으로 잘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제 영상 클릭해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셨던 우리 랄뚜기라고 불리시는 그 랄루님 팬분들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.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의 음악적인 걸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쉬웠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. 공연도 사실 못했고 그 다음에 앨범도 내 계획인데 앨범도 못 냈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솔직히 좀 방송적으로는 솔직히 이것저것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의 목표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음악적으로 좀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너에게는 나에게는을 최근에 올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저것 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제가 음악적인 실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. 유튜브 콘텐츠적으로. 그래서 좀 내년에는 그런 거를 좀 더 키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깔끔하게 말끔하게 완전 다 사라지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제가 앨범을 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공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정말 가지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2020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1년 내년에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